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세입니다. 네, 오늘은 DJI의 새로운 신제품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게 이 기존의 미니 에어 프로의 라인업에서 새롭게 이제 엔트리 모델인 네오라는 라인업이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과연 이 DJI의 네오는 어떤 드론인지, 얼마에 나오는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영상 시작할게요. DJI의 네오의 사진입니다. 마치 아바타2를 연상시키는 기체 모습을 가지고 있죠. 이 네오는 135g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매빅 미니, DJI 미니가 249g밖에 안 됐는데 거의 미니의 절반밖에 안 되는 135g입니다. 이 135g은 이제 미국이나 기타 나라에서 대부분의 이제 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250g의 규정을 미치지 못하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FAA에 등록할 의무도 없고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등록하거나 뭐 보험을 가입하거나 이래야 되는 의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드론을 입문하시거나 뭐 해외여행을 하시는 그런 뭐 신규 진입하는 유저에게는 굉장히 유저 친화적인 드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프롭 가드가 거의 일체형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가드는 탈부착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렇게 프롭 가드가 있는 드론들은 또 드론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지만 또 사람도 보호할 수가 있죠. 이 아무래도 기체가 굉장히 작다 보니까 비행할 때 소음도 적을 거고 또 이제 사이사이로 이렇게 비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드론의 안전과 사람의 안전을 좀 더 신경 쓸 수 있는 비행 그리고 촬영을 할 수 있어서 초보분들에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드론일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130, 157, 48.5mm입니다. 아쉽게도 이제 폴더블 드론은 아닌데 요게 이제 미니 드론, 매빅 미니가 148, 94, 64예요. 접었을 때 148, 94, 64입니다. 그래서 미니를 접었을 때보다도 더 작은 거죠. 가로축은 더 작은 거죠. 이 보이스 컨트롤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륙이라고 하면은 이륙을 한다. 뭐 이런 식의 보이스 컨트롤인 거죠. 그래서 이런 보이스 컨트롤이 조종기 없이도 가능한지 아니면 조종기가 있어야만 가능한지 이 부분은 드론이 출시가 돼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드론 기체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뭐 DJI RC라든지 뭐 다른 조종기들이랑 들고 다니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기체가 작은데 조종기가 크면은 이거 결국은 다 짐이에요. 근데 기체만 가지고 이제 보이스 컨트롤로 한다든지 아니면 예전에 그 도비 드론이라고 드론이 있었는데 이 도비 드론은 휴대폰으로 조종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휴대폰이랑 연동해서 조종을 하면은 사실 큰 부담이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만 된다면, 그래서 보이스 컨트롤이랑 휴대폰 앱을 통한 조종이 된다면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는 드론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유출된 스펙을 살펴보면 이미지 센서는 2분의 1인치 센서가 들어가고요. 렌즈는 117.6도의 광각 렌즈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조리개 2.8 정도 되는 조리개가 들어갑니다. ISO는 100에서 6400까지 가능하고요. 셔터 스피드는 비디오의 경우 이제 8000분의 1초에서 30분의 1초, 사진은 8000분의 1초에서 10분의 1초까지 셔터 스피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미지 크기는 12메가픽셀의 이미지 촬영이 가능하고요. 사진은 한 장씩 찍는 싱글샷이랑 이제 타임드샷이라고 해서 연사로 시간마다 찍어놓는 그런 사진 촬영이 가능해요. 그래서 파노라마 기능 같은 거는 빠졌습니다. 사진 포맷은 JPEG 포맷이 가능하고요. 이제 RAW 파일은 따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디오 해상도의 경우도 4K 3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4K 30프레임 그리고 Full HD 6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륙 무게는 135g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체 크기는 130, 157, 48.5mm로 굉장히 작은 사이즈. 이거는 미니 드론, 매빅 미니보다도 훨씬 작은 사이즈예요. 자, 상승 하강 속도는 시네마 모드인 경우 0.5m/s, 노멀 모드인 경우 2m/s, 스포츠 모드인 경우가 3m/s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체감을 하시면 되냐면 자, DJI 미니가 시네마틱 모드에서 상승 하강이 3m/s고 노멀 스포츠 모드가 이제 5m/s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은 이 미니도 바람 우풍이나 하강풍이 셀 때는 이 위아래 조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바람에 취약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상하 속도도 낮고 뭐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전진 후진 속도도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외용으로 100% 야외용 100% 이제 뭐 멀리까지 보내는 그런 촬영용으로 보기에는 조금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호라이즌털 스피드라고 해서 이제 수면 근처에서 바람 없이 날리는 것도 노멀 모드 6m/s, 스포츠 모드 8m/s고 수동 모드 이제 매뉴얼 모드가 16m/s로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진 후진은 좀 빠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미니랑 비교를 해보면은 미니의 경우 시네마틱과 노멀은 12m/s고 이제 스포츠 모드가 16m/s입니다. 자, 그래서 미니보다도 비행성은 훨씬 더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니를 운영해 보신 분들 중에서는 미니가 비행성이 좀 너무 안 좋다, 밖에서 바람 좀만 불면은 이제 못 날릴 정도로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께 DJI 네오는 대안이 될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이제 체급 차이를 두다 보니까 이런 비행성이나 뭐 짐벌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를 둔 것 같습니다. 뭐 비행 시간은 이제 18분 정도 나오고요. 프로펠러 가드를 꼈을 때는 17분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최대 비행 거리는 7km라고 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km까지 보내면은 영영 못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GPS 시스템은 이제 글로나스 GPS, 갈릴레오, 바이두까지 해서 굉장히 정교한 GPS를 갖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장 메모리가 22GB가 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이 내장 메모리가 22GB고 혹시라도 이제 외장 메모리 슬롯이 없는 건지 이제 그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오큐싱크 4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멀리 가도 이제 영상 퀄리티,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이런 영상 퀄리티에는 딜레이라든지 좀 고화질로 전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요 정도로 이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콤보 구성을 보면 RC N1 조종기 구성이 이제 기본인 것으로 보이는데 DJI RC나 FPV 고글이랑도 호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시일은 8월 20일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겠죠. 플라이모어 콤보 기준 329달러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현재 환율 기준으로는 약 44만 5천원입니다. 환율이 높은 게 좀 아쉽긴 한데 근데 이제 44만 5천원으로 플라이모어 콤보를 구입할 수 있는 드론이 DJI에서 나왔다. 요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DJI 네오의 스펙을 살펴봤고요. 이제 제 총평을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가격적으로는 완전 엔트리급 모델입니다. 이게 초창기에 매빅 미니, 이제 지금으로는 이제 미니 1이라고 하는데 초창기 매빅 미니가 나왔을 때 이런 가격이었어요. 이제 40만 원대, 50만 원이 채 안 되는 그런 가격으로 이제 플라이모어 콤보를 구입할 수 있었는데 그 정도 가격대와 그 정도 스펙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생긴 거는 아바타2랑 비슷해서 처음에는 FPV 드론이 나오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스펙을 보고 차근차근 살펴보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미니3나 미니4 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가격이 100만원, 130만원, 140만원 이렇게 비싸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100만원 이상 비싸져 버린 미니 라인을 대체해서 여기다가 이제 네오를 박아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기존에 있던 미니 라인을 대체할 수 있는 이제 DJI의 완전 엔트리급 모델로 자리 잡을 것 같고요. 이제 플라이모어 콤보 기준 45만원이면은 가성비는 진짜 최고인 거죠. 뭐 거기다가 이제 DJI 기술력은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뭐 보통 이런 드론들은 뭐 GPS가 있다 해도 좀 부정확하거나 뭐 호버링이 부정확하거나 아니면 거리도 멀리 간다 했는데 뭐 사실은 뻥 스펙이거나 뭐 사진 촬영도 뭐 4K 된다 했는데 그냥 해상도만 4K이고 영상 퀄리티는 0 떨어지는 뭐 그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이제 DJI잖아요. DJI다 보니까 이런 베이스들은 기본기는 정말 탄탄한 그런 드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것들도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로는 센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센서가 없다 보니까 초보분들이 이제 사고가 많이 날 것이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외장 메모리의 부재입니다. 요거는 실제로 나와봐야 알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그 유출상으로는 일단은 외장 메모리 슬롯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외장 SD카드를 못 넣는다면 내장 메모리 22기가만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살짝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드론 외부에 6개의 버튼이 있어서 이걸 휴대폰 앱으로 조종을 할수 있을 거라고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은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종기를 항상 가지고서 조종을 해야 되는 드론이 아니고, 이제 외부의 물리 버튼과 보이스만으로도 그렇게 조종할 수 있고 간단한 촬영들을 할수 있는 드론이라면 정말로 좀 획기적인 드론이 되지 않을까. 뭐이 정도라면 저도 또한 대로 추가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DJI의 네오에 유출된 사진과 스펙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네오에 대한 기대점과 아쉬운 점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실제로 출고가 되고 나서, 출시가 되고 나서 현장의 반응들이나 이제 소비자분들의 반응이 어떨지 저도 좀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영상은 또 요새 핫한 유출본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이 사진입니다. DJI 에어 3S라고 이제 추측이 되는 드론 사진이 하나 올라오고 있어요. 다음 영상은 이제 에어 3S 출시에 대해서 한번 프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